그러면요, 이 강제 북송을 최종 결정한 건 누구였을까요? 이게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핵심일 겁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책임도 청와대가 전적으로 지는 거 맞습니까? 네, 하여튼 뭐 부처랑 같이 협의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달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그 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까? 컨트롤타워 아니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지 어떤 대외적인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대통령 직접 처분입니까? 이 말씀을 좀 못 하오겠어요. 그럼 이건 처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초법적인 겁니다. 의원님, 그게 아니고 이번 결정은 통치행위에 따른 거였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뭐 여러 해석이 좀 나오는데 실제로 2019년에 11월 2일 북한 어선이 최초로 나포됐을 때는 문 전 대통령에게 당일 보고했고 강제 북송 당시에는 해외 순방 중에 합동신문을 3일 만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도훈 의원님 네.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가 했냐 요거는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정의용 안보실장은 뭐 제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 안 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부딪히고 있죠. 예. 그러나 결국 그건 이제 수사를 하면 드러나겠죠.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라 그달 말에 그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배제됐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했다면은 북송시켰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만약에 그럼에도 북송시켰다면 굉장한 좀 어떤 배신감 같은 게 들을 수 있는 게 예. 이전에 그 문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 중에 페스카마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상 반란이 일어났어요. 예. 10여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범인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문재인 변호사가 변호를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럼 같은 논리라면 이 두 명의 그 저 귀환 한 그 북한 탈북민들도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반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살인범 혐의를 받았던 살인 혐의를 받았던 그 사람까지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인권 변호사가 이런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변호사 땐 그렇게 하고 대통령으로서 그 반대의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 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실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검찰 수사 이걸 잘 들여다보고 있겠죠?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하신 건가요? 뭐 글쎄요. 저 안보실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아니면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뭐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 NSC 상임위 차원에서의 그 상임위원 간의 비공식 그 협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보고된 건 아니다. 그런데 비공식 협의는 있었다. 글쎄요. 뭐 좀 애둘러서 얘기한 정의용 실장의 얘기도 있는데. 근데 당시 통일부 장관은 앞서 짚어왔던 것처럼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다. 북송 결정 당시에는 그러면 통일부 장관과 안보실장 말 중에 누가 더 맞는 겁니까? 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안보실장이 NSC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대통령에게 아마 보고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식적으로. 다만 이제 이런 결정권자가 안보실장의 정권으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자꾸 반인륜범죄, 반인륜범죄 하는데 북한으로 보내는 북송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좀 절차가 오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살인범죄자가 반인륜범죄이지 이걸
처벌하라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 자체가 반인륜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좀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우리 한 이런 범죄자를 북한으로 보낸 것, 이게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뭔가 이걸로 돌파구 삼지 않냐, 이게 네, 당시 야당의 주장이었어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황장엽 김일성대 총장이라든가 북한의 고위 군간부가 탈북을 해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걸 뭐 북한으로 다시 북송을 시켜서 이런 대가를 주고받는다, 이런 논리는 될 수 있습니다만, 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 보냈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부산에 올 것이다 라고 어떤 저자세 외교를 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말씀은 이 보고 자체 여부보다 중요한 건 강제 북송을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고 하면 이건 하나의 통칭이지 이걸 누구 무슨 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입법의 불비였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네. 북한으로 보내는 일정을 잡는다거나 또 범죄인 인도 협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국정원은 왜 당시 피살 공무원 말고 그러니까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신문을 빨리 종료했는지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했고 오늘 한 시민단체는 살인미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는데요. 고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요.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듬해 목소리, 서훈 원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기 위해서 친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제 오늘 태영호 의원은 이거를 북한 주민을 제물로 바쳤다, 김정은을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태영호 의원은 표현을 썼어요. 3년 만에 다시 이게 재조명이 되면서 외신들도 좀 덩달아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신 쪽에 뭐 혹은 미국 의회 인권위 의장의 반응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고 경악을 했다. 북한과 문재인 정권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준다. 미 워싱턴 조회에서도 저런 반응이 오늘 쏟아졌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마 저분도 저 사진만 보고도 경악하는데 실제 유엔사의 영상을 본다면 뭐 경악을 넘어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아까 이제 법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사실 남북 관계를 법적인 문제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그건 접근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고 북한이 어떤 체제입니까? 우리 한반도의 북쪽을 불법 점거한 수괴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오라고 해서 올 사람도 아니고 그 이후에 쭉 뭐 북한이 하여온 태도를 볼 때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북한에 굴종적이고 아부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저 문제도 두 명의 탈북민 북송 문제도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예. 무슨 한두 가지 법리적 문제로 저걸 해석한다. 이것은 전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걸 토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반인륜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 강제 북송 사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뉴스탑 때 시작부터 이 얘기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